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염자, 대형 염자, 대품이죠? 이거 지금, 이게 보시면 자로 제가 재볼게요. 화분이 22cm 정도 되고요. 이거는 뭐, 넓이가 30cm도 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 50cm도 넘는 대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친구네가 너무 크다고 저희 집에다가 지금 데려다 놨고요. 요거 수형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수형 바로 잡아보려고 지금 제가 데리고 나왔고요. 아우, 이거 키도 뭐 50cm도 넘는답니다. 엄청난 대품이죠. 근데 이거 염자 지금 제가 어제 이거 분갈이 좀 해놨고요. 친구네에서 갖고 왔는데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심해서 수형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초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이 적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래도 누가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취미니까 제가 다 안고 가야죠. 가끔 우리 예쁜 도도 딸은 오면은 한두 개 진짜 이쁜 것만 골라서 가져갔다가 잘못 키웁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온답니다. 미워지면. 그럼 다시 이제 제가 또 짝짝하게 키워놓고 요거 반복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쁜 도둑이 자꾸 몰래 허락은 받지만 예쁜 것만 골라서 지금 하나씩 한두 개씩 가져간답니다. 그걸 끝까지 예쁘게 길러야 되는데 절대 못 길릅니다. 이거 사랑하고 정성 없이는. 그래도 우리 딸이 가져간다니까 좀 스며드는 것 같아서 감사는 하죠. 그래서 요거 염자 적심 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지금 가위 제가 소독은 했고요. 제가 그냥 제 의미대로 친구가 이렇게 끈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금 매놨는데, 와, 대량 난감입니다 이거. 끈을 수영 잡는다고 이렇게 다 끈으로 매놨죠? 아이고, 이게 끈으로 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적심을 할 줄을 모르니까 저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가감하게 저는 했는데, 이게 정말 왕초보들은 건드는 것조차도 겁나죠? 그래서 제가 요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부터 하나씩 서서히 자르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바짝 제가 이렇게 염자, 그래서 지인들도 많이 주고 했는데, 이 수영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으로 가지 뻗은 거는 그래도 모조리 잘라줘야 된다고 고수님도 그러셔서, 수영을 위로 좀 뻗는 수영을 제가 해보려고 지금,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다 늘어져 있어요. 와. 그래서 가지 늘어진 거는 웬만한 건다 지금 제가 가위로 자르죠? 제 의미대로 생각대로 막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어우, 굉장히 깨끗하죠? 엄청 제가, 이거 늘어지는 염자는 위로 뻗는 수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수형은 놔두고요. 옆으로 뻗는 수동은 제가 모조리,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야, 엄청 많이 잘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쁜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미련 없이 자릅니다. 요것도 하나 더 자르고요. 와,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자르는 거는 지금 너무 늘어져서 수영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랐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염자 부자 됐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전 요거는 제가 한 3일, 3, 4일, 일주일 말려서요. 이제 배양토에다 꽂기만 하면 되고, 요것도 지금 잘라가지고 수형 만드는 모양을 제가 이제 하고요. 어느 정도, 어우,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가. 늘어진 애들이 애미도 힘들고, 막 뿌리도 굉장히 늘어져서 힘든데, 저기 줄기가 굉장히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오므리는 수영을 해야
이쁘더라고. 저기 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저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친구를 도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자 저도 있는데 키우기 힘들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지 그냥 문 앞에다 던져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뿌리는 뿌리채로 뽑혀오고 화분도 그냥 흙채로 던져놓고 갔어요. 그래 바빠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염자 적심 과감하게 도전해 봅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대형 대품입니다. 대품. 대품하고 나면은 제가 몸살이 나요. 초보자라. 그래도 열심히 제가 해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염자 지금 부자 됐죠? 요거 이제 한 3-4일 말리고요. 제가 또 요거 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